21번 x제곱 y 비제곱분의 ax제곱의 제곱이 아 요놈이 요놈이다 제곱을 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값 아 그럼 차근차근 해보자 차근차근 먼저 이거 제곱을 하면은 야아 근데 이거 문제 잘못 냈네 이거 x제곱 x제곱 약분되잖아 이거 그치 아 문제가 뭐 이러냐 아무튼 아유 문제 왜 이렇게는 에이. 야, 아무튼 요 A부터 보자 A. A도 제곱해야 돼. 그럼 뭐가 나와야 돼? 49가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A도 제곱을 해야 된다. 그래서 49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저기 제곱을 해서 49가 나오려면 A는 얼마 해야 되냐? 7이네 7. 7. 그래서 A가 7이야 7. 7이다. 아, 잘안 써져. 7. 그 다음에 B. B는 이제 요거네, 요거. 요거. 그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해서 요게 나와야 되지. 이렇게. 그니까 이 B도, 요것도 제곱을 해야 돼, 제곱. 요거 제곱하면은 B도 제곱한다고. 그 뭐냐? B 곱하기 2가 돼야 돼, B 곱하기 2.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8. 8 나와야 되지. 그 B는 얼마? 4네 4. B가 4고. 그 다음에 C. C는 뭐냐? C는 요거지 요거. C. I. C. C는 여기 있네 요거. 요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거지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제곱해서 C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은 2 곱하기 2네. 2 곱하기 1에서 얼마 나와야 돼? C가 나와야 돼 C. 그 C는 얼마? 4네 4. 그래서 7, 4, 4 더하면 15다. 답이 4번이다. 4번. 이렇게 풀면 된다. 그다음에 22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두개 고르면 1번. 1번은 a 제곱 곱하기 2세제곱. 지수 법칙이지. 곱하기니까 두개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지. 더한다. 그럼 얼마? 5가 되지. 5. 아, 6. 되게 틀렸네. 1번 틀렸고. 2번. 2번은 이거 곱하기면은 이거 저기 숫자도 곱해야 돼. 상수도, 계수도, 계수끼리 곱해야 돼. 그러면 15가 되고 A는 A도 이거 지수 법칙 그러니까 3 더하기 3을 해야 돼 6이 되지 6아 2번 틀렸네 3번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면 2도 거듭제곱 해야 되고 3제곱을 그다음 A 5제곱도 3제곱 해야 돼 그럼 먼저 2를 3번 곱한다 2를 3번 곱하면 8이다 이거 아직도 6이라고 하는 놈 있으면 안돼그 다음에 A는 5 곱하기 3이지 15아 그래서 3번 맞네 4번은 나누기다. 나누기면은 지수 어떡하러 뺀다. 앞에 게 크지? 앞에 게 크면은 그냥 빼면 돼. 그럼 얼마? A 8제곱. 아, 4번 틀렸네. 네, 5번. 5번은 요것부터 먼저 해. 이건 내비두고, 요것부터. 그럼 마이너스 A를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도 3번 곱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남아. 그 A 3제곱이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A 3제곱 앞에 또 마이너스 있는 거지, 요거. 요기 들어간다, 마이너스. 그럼 뭐가 되냐? 더하기로 치면 플러스가 되지. 그래서 A 세제곱이 되는 거지. 5번도 맞네. 답이 그래서 3번, 5번이다. 3번, 5번. 그 다음에 23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다른 하나는 1번 x 4제곱 곱하기 x 제곱. 이거는 이제 그 곱하기니까 그냥 지수를 더하면 된다. 4 더하기 2. 그럼 x 몇 제곱? 6제곱이다. 6제곱. 그 다음에 2번. 2번은 거듭제곱이지. 그 곱하면 돼. 3 곱하기 2. 그럼 x의 6제곱이다. 3번 나누기지. 나누길 때는 이거 지수 어떻게 하나 뺀다. 빼. 앞에 게 크지. 앞에 게 끄면 그냥 빼면 되지. 11 빼기 5. 6이 되는 거지. 6. 4번은 이거 거듭제곱부터 가로부터 먼저 풀어. 그럼 x 2 곱하기 2지. 4. 곱하기 x 제곱이네. 그럼 이건 곱하기니까 지수 더하면 되지. 6이 된다. 6. 아 그러면 답이 5번이겠네. 그럼 x 4 곱하기 4는 16이지. 16. 이거는 저기 거듭제곱이니까 곱해야 돼. 나누기 x 세제곱을 하면은 이건 나누기니까 지수를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그러니까 16 빼기 3, 13이 된다. 5번 틀렸다. 24번. 2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a 곱하기 세제곱. 이거는 a 1제곱이 있는 거지. a 1제곱. 그래서 이거는 a 1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4제곱이다. 4제곱. 그러니까 1 더하기 3을 해야 돼. 1 더하기 3. 1번 틀렸다. 2번. 야, 제곱은 2도 제곱해야 되고, A도 제곱해야 되고, B의 5제곱도 제곱해야 돼. 그럼 먼저 2를 제곱해. 그럼
그럼 4. 그 다음에 A도 제곱해야 돼. 그럼 A제곱. B의 5제곱도 제곱해야 돼. 그럼 B의 5 곱하기 2지? 10. 아, 2번 틀렸네. 요거 A 때문에 틀렸네. A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아, 3제곱이면은 요 분모도 3제곱하고 분자도 3제곱하고 마이너스도 3제곱해야 돼.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를 3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모 보자. x 3제곱을 3제곱한다. 그러면 x 3 곱하기 3이지? 9. 그 다음에 3도 3제곱해야 돼. 3 3제곱하면 27이다. 9 아니야. 27이야. 그 다음에 y는 몇 제곱? 3제곱. 아, 3번 틀렸네. 3번 마이너스가 없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번. 아, 거듭제곱부터 해. 거듭제곱. 그러면은 x에 2제곱을 5제곱 했지. 그럼 2 곱하기 5네? 10제곱. 나누기 x에 5제곱을 제곱했지. 그럼 얼마? 5 곱하기 2지. 10제곱. 어? 똑같은 거 나눴지. 똑같, 그 얼마? 1. 아, 답이 4번인가 보다. 4번 맞네. 그 다음에 5번. 5번 이게 곱하면은, 이거 저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도 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A 3제곱이 있고, 여기 A 1제곱이 있지. 그럼 거듭제곱. 그러니까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고, B제곱은 그냥 B제곱, 이거 여기밖에 없네. 그 5번 틀렸네. 그치, 5번. 그 다음에 25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A 5제곱 곱하기 곱하기지? 그럼 지수 어떻게 해? 더하는 거지? 더해. 5 곱하기 2라고 아니라고 5 더하기 2야. 기억 틀렸고 니은 X제곱 나누기 X 똑같은 거 나눴지? 그럼 얼마? 1이다. 아 니은 맞네. 디귿. 야 이거는 나누기인데 그럼 지수를 빼지. 야 근데 뒤에 게더 커. 뒤에 게더 크면 어떡한다고? 분수가 되는 거지. 분수. 분수가 돼서 큰 거, 앞 뒤에 거에서 작은 거 앞에 거 빼는 거야. 그럼 얼마? B의 제곱분의 1이 된다. 아, 그래서 이거 틀렸다. 리을. 리을은 거듭제곱이지. 거듭제곱은 지수 어떻게 돼? 곱한다. 곱했네. 아, 6 곱하기 3 맞았지. 리을 맞고. 미음 보면은 이게 이거는 A 제곱도 제곱하고 B 세제곱도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A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B 3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4 맞네. 미음. 그래서 답이 니은, 리을, 미음. 5번이다, 5번. 5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6번. 아, 이거 간단히 하래. 그럼 이 문제 특징 뭐냐면은, 아, 거듭제곱, 거듭제곱, 거듭제곱 했네. 아, 참, 거듭제곱을. A를 3제곱하고, 제곱하고, 3제곱하고.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이거 다 곱하란 얘기야. 다 곱하라고. 거듭제곱은 다 곱하라고. 그럼 18 되네, 18. A 8, 18제곱. 아, 이렇게 쉬워. 27번. 27번.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이거. 그 ABC 값. 아, 이거 좀 크게 써야겠다. 아, 크게. EY의 2B제곱분의 X제곱을 6제곱하면은, CY 24제곱분의 XA제곱이 된대. 아,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아, 간단하네. 자, 그럼 첫 번째. A부터 구할까? 그럼 A는 어떻게 나왔어? A는. 야, 이거 2제곱을 6제곱하면 되잖아. A는.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나왔냐? A는 2 곱하기 6이네. 12. 아, 요거네, 요거 12. 그치, 12지. B를 구해보자, B. B는, 자, B를 구해보면은, 아이, 지워버렸네. 이게 이었지. 자, B를 구해보자. B를 구하면은 요거지 요거. B가 여기 있네. 아, 이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냐면은 y2의 b제곱을 6제곱하면 24 나왔다는 얘기지. 즉 뭐냐? 이 b에다가 거듭제곱이니까 곱해야 돼. 그럼 얼마다? 24다. 아, 이 얘기네. 그럼 b는 얼마가 나왔냐? 2가 돼야 되지, 2. 2가 돼야 4 곱하기 6하면 24잖아. 아, 2네. 그러면은 1, 3번 중에 답이겠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기 C를 보자. C를 보면은 C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 이거네 이거 C. C는 여기서 나왔네 이거. 그럼 요거지 요거. 요거. 그러니까 2를 6제곱하면 C가 나오겠지.
2를 6번 곱하면 얼마? 이거다. 이거야, 이거. 2 곱하기 6이 아니야. 2를 6번 곱하는 거야. 64야, 64. 답이 그래서 1번이다. 2 곱하기 6이 아니다. 2를 6번 곱하는 거야. 64야. 그다음에 28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다른 하나는? 1번은 이거 거듭제곱부터 먼저 해야겠네. 가로. 그러면은 a 5제곱 나누기. 요거는 거듭제곱이 3 곱하기이지. 그러면은 a 6제곱이라고. 그러면 나누기니까 지수를 빼지. 뒤에 게더 크네? 뒤에 게더 크면은 분수로 내려간다. 그래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해라. 지금 뭐가 되냐? a분의 1이다. a분의 1.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거 거듭제곱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도 제곱하고, a도 제곱하고, 3도 제곱해야 돼. 그러면은 뭐가 되냐? 플러스가 되지, 일단.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면 플러스야. 그 다음에 a 제곱분의 3이 제곱하면 9가 돼. 곱하기 9분의 1 a가 되지. 그 약분하고. 아, a도 약분되지, a. 근데 분모는 a가 두 개야. 분자는 하나고. 그 약분하면 뭐가 남아? 분모에만 하나 남겠지, 분모에만. 분모는 두 개가 있고, 분자는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모에는 a 곱하기 a라고, 분자는 a고, 그 약분해버리면은 a만 남잖아, 분모에. 그래서 a분의 1이야. a분의 1.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거 거듭제곱, 이거 괄호부터 먼저 풀어줘야겠네. 그러면은, 이거는 a 3 곱하기 이제 6이 되네, 6. 그러면은, a 4제곱 나누기 a 6제곱 곱하기 a가 되지. 그러면은, 이거 순서대로 하면은 요거, 나누기니까 지수를 빼야 되지. 빼야 되는데, 뒤에 게더 크지. 뒤에 게더 크니까, 분수로 내려가서 600이 4야. 그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거 곱하기 a. 아, 이거 똑같네? 분모가 a가 두 개고 분자가 하나잖아. 그럼 약분하니까 a분의 1이 돼. 그러니까 분모가 a가 두 개고 분자가 하나니, 분자가 하나 있으니까. 약분이 하나씩 돼서.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설명을 하면은, a 제곱은 a 곱하기 a라고, 분자는 a가 하나 있고, 그 약분하니까 a분의 1이 나오는 거지. 다음에 4번. 4번은, 아, 이거 계산해야 되네. 그럼 먼저, 그, 앞에 것부터 해볼까, 앞에 거? 6 나누기 3 하면 2지 2. 이고, a 5제곱 나누기 a 제곱이니까, 이 지수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네. 앞에 게더 크네. 앞에 게더 크니까 그냥 빼면 되지. 5 빼기 2가 되는 거, 5 빼기 2. 그래서 a의 3제곱이 된다. 나누기 2a의 4제곱을 하면은, 2 나누기 2 하면 1이 되니까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A 세제곱 나누기 A 네제곱 하면은, 아, 지수를 빼야 되지. 뒤에 게더 크지, 뒤에 게. 뒤에 게더 크니까 뭐가 돼? 분수로 가. 그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 그 뭐가 되냐? A분의 1이네? 아, 그럼 답이 5번인가 보네. 5번 보자고. 5번 보면은,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2도 세제곱 하는 거야. 그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하면 뭐냐? 마이너스가 살아남지,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2를 세번 곱하면 8이야. 그 a 세제곱이란 얘기야. 나누기 8a의 4제곱이지. 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나누기 8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돼. 그 다음에 똑같이 a 세제곱 나누기 a 4제곱이니까 곱하기 a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 그 답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그래서 5번 틀렸다. 그래서 이제 요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이거 마이너스가 살아남는 거지. 그 다음에 29번.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바르게 계산한 식은 1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제곱이 4제곱은 요거 마이너스도 4번 곱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되지,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a, 2의 4제곱. 그럼 2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8이 된다, 8. 2 곱하기 4. 아, 그래서 1번 틀렸네. 2번. A 8제곱 나누기 A 4제곱. 그러면 나누기니까 지수 어떻게 뺀다. 빼. 그럼 앞에 게더 크지? 앞에 게더 크면은 8 빼기 4 하면 된다. 그러면은 A 4제곱이 되네. 아, 2번도 틀렸고. 3번. 4제곱, 이것도 4제곱하고 이것도 4제곱하란 얘기야. 4제곱. 그러면은 A는 2 곱하기 4네. 그럼 얼마? 8. B는 3 곱하기 4네. 얼마? 12. 아, 3번 틀렸네. 4번, 4제곱, 그럼 요것도 4제곱하고 요것도 4제곱하란 얘기야? 분모 분자 다 4제곱해. 그러면 B는, 2 곱하기 4지, 8. A는, 요 1이지, 1. 그럼 1 곱하기 4지, 4. 그러니까 A 4. 아, 4번이 맞네. 4번이 맞고. 5번,
5번은 이거 곱하기니까 지수를 딱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지. 지수를. 지수 다 더하면.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야. 그래서 A에 9제곱이 된다. 그래서 5번 틀렸다. 답이 4번. 다음에 30번.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 묶은 것은? 30번 보면은 먼저 기역. 기역은 A제곱 곱하기 A세제곱. 자, 이거는 그 곱하기니까 지수를 어떻게 하면 되냐? 더하면 되지? 더하면 돼. 2 더하기 3이야, 2 더하기. 곱하기니까. 그럼 5제곱이 돼. 아, 기억 틀렸네. 니은은 거듭제곱이지. 거듭제곱은 어떻게? 곱한다. 3 곱하기 2. 아, 6 나왔네. 아, 니은 맞고. 디귿은 나누기니까 지수 어떻게 하면 빼야지. 앞에 게더 크지? 앞에 게더 크면 그냥 빼면 돼. 그러면 x의 5제곱. 아, 맞았네. 리을은 3제곱이다. 그러면은 이거 2도 3제곱하고 x제곱도 3제곱하고 y도 3제곱해. 그럼 먼저 2를 3번 곱해. 2. 2를 3제곱한다고. 2 3제곱하면 2를 3번 곱해. 8이야, 8. 또 6하고 6 그런 놈들 또 에이 참. 2를 3번 곱한 8이다. 그다음에 x제곱을 3번 곱하면은 x에 2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6이 되는 거고 y는 1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이 된다. 그래서 리를 틀렸다. 미음. 세제곱을 해라. 세제곱. 그러면은 분모도 세제곱, 분자도 세제곱이야. 그러면은 분모 y는 몇 제곱이 되냐? 제곱의 세제곱이야. 그럼 6제곱. 분자는 5제곱의 세제곱이야. 그럼 x에 15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5 곱하기 3. 2 곱하기 3. 그래서 맞네. 미음. 비읍. 아, 이거 거듭제곱. 거듭제곱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은 b에 3 곱하기 2지. 6. 나누기 b에 2 곱하기 3이지. 6. 어? b6, b6 똑같이 나누. 똑같은 거 나누지. 그럼 얼마? 1. 아, b6 틀렸다. 옳은 거. 니은, 디귿, 미음이니까. 아, 3번이네, 3번. 여섯 시만 하자. 이거 다 저기 통과해야 된다.